내한테 고파하게 여러분 허터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비싸다는 민물장어를 족대로 잡아서 먹어보자.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고 비싸다는 민물장어를 보통은 낚시로 굉장히 오래 해서 잡는데 족대로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한번 먹고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추배를 무슨 말이야, 절지 마라. 자, 그래서 오늘 민물장어를 잡아가지고 오늘 밤에 은혜랑 아니야 맞아 저렇게 싫어할 줄 몰랐는데 일단 잡으러 가볼게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맞아! 아니야! 그만해라. 자, 여러분 오늘 민물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보통 민물장어를 잡으려면 낚시로 잡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요 족대로 민물장어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 신혼여행 갔을 때 은혜랑 참기 잡았었잖아요. 네, 거기에요. 은혜랑 개판 싸운데. 자, 그래서 민물장어를 잡을 건데 잡기 전에 먼저 통발 하나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발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장어 통발인가요? 장어 통발. 장어가 이런 데 숨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장어랑 메기 이런 거 들어가는 이제 통발입니다. 그리고 통발 전문 유튜버 히트TV 갑니다. 저희는 둘 다 들어갈 생각 없어요 지금. 왜 나만 시켜? 근데 오늘 미끼는 미끼 뭐죠? 짜잔. 와, 돈 잠육? 네, 싼 거 샀어요 그냥. 아 진짜 싸네. 돼지고기로 하고 싶었는데 삼겹살이 다 팔려서 이거 사왔거든요. 삼겹살 돼지고기인데? 그러니까 돼지고기 삼겹살로 하고 싶었는데. 절지 마라. 야, 이걸 넣어버려. 이걸 딱 꼽아주고 네. 제가 넣고 올게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나 버리고 가지 마라. 좋은 생각인데. 가자. 조심. 넘어져요 유튜브 각인데. 지금 살짝 고민하는 것 같은데. 걸렸어? 아, 거기 좋다, 거기. 오! 아, 잘하네, 이 사람. 거기 넣으세요. 자, 빨리 이제 장어 잡으러 갑시다. 올라오세요. 가자. 저기 뭐 있어요? 미꾸라지 잡아볼까? 아, 미꾸라지? 야, 로켓이네. 청개구리. 진짜 청개구리네. 근데 이게 무늬가 있는데요? 원래 청개구리도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똑똑해 보이네. 그래요? 와, 여기 청개도 더럽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다. 우와, 참개 바로 여기 크네. 아유, 근데 얘 금지체자일 거예요. 이게 5cm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랑말랑해요. 아. 야, 저기 밑에 또 있네. 저기 보이시죠? 야, 여기는 큰 참개들 밭입니다, 진짜. 이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없어. 저 참개 아니야? 여기 붙어 있는 거. 돌 아니에요? 돌이야. 뭐야? 슬슬 여기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민물장어를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본 게 총 5마리인가? 5마리나요? 제가 보시면 얘는 참개가 아니에요. 이 숭주머리 봐라, 이씨. 보시면 얘는 털이 없죠, 집게. 원래 참개들은 털이 있는데, 정해석들은 보면 지금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참개는 육지로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네, 민물장어 잡을게요. 아, 여러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장어가 없는데? 야, 쉽지 않은데? 일단 찾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장어야, 어딨니? 뭐야? 여러분 지금 물고기 2마리 다 왔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네, 한 마리 잡았는데, 동선인가? 네, 버릴게요. 형이 오늘 잡을 때까지 해야죠. 가져와서 은혜 앞에서 바로 먹고, 바로 딱, 뭐야, 얘. 얘 사이즈 좋은데? 잡아봐. 잡았어? 아,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다. 집게도 안 아파요, 이런 거. 뭐 잡으셨어요? 은어 같은데? 이빨이 있네. 와, 이거는 무슨 개지? 이 성질 개더럽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집게도 크고 뭔가 키우고 싶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개예요? 말똥개. 이것도 먹어요? 뭐 있어요? 네? 아, 저 나무가 지금 거기 대고 있는. 야, 시미캠! 자, 지금 장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까망님이 발견이라고 했거든요. 형님 보여요? 돌 밑으로? 야, 진짜 장어가 있긴 하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돌 밑이요? 일단 삼각형으로 족대 대놓고. 나왔나? 나왔겠죠, 이 정도면? 와, 얘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잡아볼게. 관통하는구나. 실장어인 줄 알았네. 장어래키 어디니? 왜? 잡았어?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봐봐. 긴꼬리 뱅에돔이라고 알아요? 아, 뱅에돔이 나오는구나, 여기. 뱅에돔이 족대로 잡히네. 이건 놔줄게요. 진짜 여러분, 장어 안 나옵니다. 미치겠네. 자, 여러분, 이런 천대기 밑에 장어들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없어요. 뭐야, 이거 5분작인데? 디자네 리발. 아, 개신났었네, 수치스럽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해파리가 있거든요? 이야. 누가 봐도 해파리였네. 리발, 이거 짱딱지네, 짱딱지. 갈게요. 자, 여러분, 이쪽은 지금 다 둘러봤는데 없어가지고요. 까망님이 또 다른 아는 거. 가자오 동무.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신 적 있다고요? 한 50마리 정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라니까. 사실 요 포인트 오기 전에 저희가 포인트 지금 세 군데를 들렀다가지고,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거든요? 와, 저거 보세요. 치어들이에요, 치어들. 소금쟁이 아니야, 리발? 야, 이 개랄끼야, 여기서 뭐해? 너 빨리 도망가, 너. 휩쓸려, 뒤진다. 장어예요? 잡았다고? 엄청 커. 빵빵이 꾸만해. 개 큰데 그러면? 장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벽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작아요. 솔직히 별로 안 크죠? 완전 커. 따라라. 롯나 작네. 이럴 줄 알았어. 자연산. 이거는 금지체장이죠? 45cm가 금지체장인데 이건 이따가 재볼게요. 와. 영롱한 거 봐봐. 자, 일단 키. 이거 뭐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 여기. 여기 못 나. 오. 오케이. 봄돔이다. 봄돔. 봄돔 많아. 봄돔 크다. 굿. 오케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귀여워서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자. 나오세요 형님. 바로 할렐루야. 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형님. 찼어. 들어왔다. 와, 나이스.
잡았어. 와, 대박. 오, 사이즈 좋다. 우와, 사이즈 좋아. 걔네 봐. 야, 이거 컨텐츠 진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공을 하다니. 우와. 여러분, 이거 50 나오겠는데? 이야, 사이즈 봐라. 나가지 마. 어, 예. 야, 절대 안 돼. 힘 장난 아니야. 와, 나도 먹고 힘 장난 아니고 싶다. 주니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 여기 발이랑 사이즈 비교해주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발 300이잖아요. 아니, 320. 내가 발견했어. 내가 잡았어. 아, 뭐야, 맞지? 누구 편 들어야 돼? 내가 발견했어. 아, 뭐, 거의 나한테 리라이들이야. 와, 와, 바로 넣어버려. 오, 야. 자, 이제 또 잡읍시다. 두 마리로 부족해요. 그럼 입이 세니까 다섯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여섯 마리. 뭐야, 결혼할 거야? 누구랑? 오, 나오세요. 자, 여러분, 이런 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있어.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보이시죠? 야, 이건 100% 다 맞죠? 자, 보이시죠? 오, 근데 족대가 제대로 안 배웠어. 들어왔다. 들어와. 됐다. 와, 대박. 와, 얘 사이즈 좋은데? 이야. 오, 절대 안 돼. 안 돼. 진짜 제발. 와. 가만히 계속 돌만 잡고 있어, 이렇게. 어, 바로 넣을까요? 오, 야, 저기 돌로 들어가면 안 돼. 저기, 가만히. 돌 잡지 말고. 들어가라. 물었어. 어디, 누구, 누구, 누구. 이거 물었잖아, 이거. 아, 나도 서로 물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네, 저도요. 주어를 안 쓰시네. 자, 여기 또 잡읍시다. 텐션 올라갔어요. 저희 집에 갈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것만 5시간 짜고 있어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또 나와줍니다. 진짜 생물 유튜버는 첫급발 아니면 개급발 무조건 있어요. 와, 민물장어 진짜 족대로 잡다니. 보통 낚시나 구멍식으로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힘들어서 보통 3시간 이상 해야 초보자들은 한 마리 잡을까 말 건데 지금 족대로 이거 대박이에요. 은혜야, 좀만 기다려봐. 곧 들고 갈게. 렛츠고, 루니어. 와, 겁나 큰 거 잡고 싶다. 있어요? 어. 쉬고 있네. 여기. 아. 들어왔다. 아, 나갔어요? 나가는 거 같지 않아. 하하! 또 잡아! 어, 까마귀 다 잡아. 아, 얘는 사이즈가 딱 봐도 금지체장이죠. 얘는 방생할까요? 방생하죠. 네. 오, 지가 간다. 오, 개 잡았네. 어, 다리 달렸나봐. 어우, 빨리. 개 빨라. 또 이렇게 놔주면은 어복신이 또 준다고. 자, 여러분, 지금 보건님이 저쪽에서 자기 것만 한 거 3cm짜리 봤다 그랬거든요. 자, 있으면 한번 잡아볼게요. 있어요?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 예, 너무 작아. 딱 진짜 보건님 것만 해. 뭐라고요? 아니, 손가락이. 개 작다. 있어. 개 작아. 이거 보건님 것만 한 거. 저쪽은 작은 애들이 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예. 창호. 어디? 커? 쏘. 아, 애매하다. 더 이상. 오, 일로 왔어. 들어. 오, 잡혔어. 뭐야? 잡혔어. 우와, 괜찮은데? 나빠. 봐요? 아, 진짜?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한 방에 잡아버릴게요. 잡아버릴게요. 안 돼. 빵님이 한번 해주세요. 펌핑해서 바로 던질게요. 하나, 둘, 셋. 와, 나이스. 아, 리바르기 점에 개맞네. 아, 딱 큰 놈 한 마리 보고 싶다. 여기다. 어디 컬? 어, 아, 갔어. 여기도 있네. 여기 진짜 많네. 조그만 거 보이시죠, 여러분? 조그만 거 패스하죠. 큰 놈들 잡겠습니다. 괜찮아. 봤어요? 나쁘지 않아. 뭐? 아, 깊다. 깊어도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하기진. 피셨어요? 볼게요. 뭐라. 오케이, 들어왔어. 제발. 오케이.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측정을 이따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킵. 한 방에. 이렇게. 이렇게. 아, 그죠? 이렇게. 안 돼. 개새끼야. 예? 넣어버리시. 씨. 그냥 써버리시네. 야, 얘는 왜 꼬리 나와있냐. 넣어버려. 자, 여러분, 지금 기적적으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잠깐만, 통발이 있는데? 폐통발이네. 폐통발이라서 걷어낼게요. 썩었다. 아유, 미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에이씨, 기대했는데. 물고기가 졸라 큰 거 있어요. 어디요? 누구? 물고기 아니야? 아닌데요? 쓰레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제 거만한 거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아, 아까 다 놔줬잖아. 아, 여기 또 있다. 있는데 작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이런 거 그냥 패스할게요. 저물릴 거죠? 지금 보시면은 깊습니다. 지금 거의 제 거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로추 축해요. 잡아주세요. 잡았다. 커요? 오, 너 괜찮은데? 나가기 귀찮네. 형님, 잡아주세요. 안 돼. 밟으세요, 그냥. 어때요? 사이즈 괜찮아. 오, 나이스. 어, 얘 있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 근데 얘 대가리가 제 쪽인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뒤로도. 어? 아. 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다. 아니. 오케이. 갔다. 어, 들어. 아, 나갔다. 아, 이렇게 놓치면은 다시. 개커. 무조건. 개커. 들어간다. 어, 밑으로 봤다. 기다려. 뒤로 들어갔어. 아, 진짜 개커인데. 이거 역대급이었는데. 야, 진짜 아깝다. 살짝 뜬 사이로 딱 가버리네. 이거 뭐야? 아, 이 물고기 뭐였지, 이거? 얼음치 아니에요? 아니야. 얼음치는 절대 아니야. 잡았어요? 와, 이거 특이하다, 진짜. 놔줍시다. 모르는 거? 방생. 그 와중에 참 개렇게 뭐 뜯어먹고 있네. 이걸로 한번 펀치할게요. 작은 장어는 패스는? 이제 대물만 노립니다. 저희 짬 찼어요. 나타났어. 여기서 일로 왔는데. 놓쳤어요? 개커요? 컸어. 와, 개값이. 이게 얘들이 올라갈수록 좀 대물이 된 것 같아요. 저처럼. 어디? 나가. 밟아. 뒤로. 놓쳤죠? 뒤로 갔어. 우와. 개 컸는데. 우와. 나 안 찍고 있었어.
나 내 셀카 찍고 있었어. 내 셀카 모드로 개코 목소리만. 밤 새겼는데 이거? 아 괴물 너무 아깝다. 괴물 3마리 놓쳤어요 지금. 3마리 그 3마리 딱 하면 바로 루니언데. 자 여러분 지금 내려오면서 한참 보고 있었는데 드래기들이 눈치 까고 다 도망갔나봐요. 지금 내려오면서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온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장어가 이렇게 잡힌다고? 이야 진짜 크다. 이게 족대로 잡은 게 대박인 거예요. 낚시로도 솔직히 이렇게 하려면 밤 세워야 되죠? 2박 3일 해야지. 근데 다 45 넘을 것 같은데? 얘만 조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까망님 한 뺨이 몇 센치예요? 23cm. 아 안 돼. 바로 방생. 이런 안 되는 거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유 팔팔하네. 얘 한번 봅시다. 걔만 패스하면 다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아 얘 넘는다. 100%? 안 넘으면 저 거세합니다. 어? 라떼다. 넘죠? 아, 넘네. 오케이. 어 거세 안 해도 된다. 잘했어 로추야. 49 정도 될 것 같아. 49.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4마리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2마리는 여기서 먹고 2마리는 저희 또 새신랑이기 때문에 양보할게. 그래서 주신다고 합니다. 아 진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집에 가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박수. 주먹 한번 주세요. 오케이. 아 수고했어. 아참 그리고 여러분 다음날이 되는데 어제 넣었던 장어 통발 있잖아요. 자 그 통발 조용히 해주세요. 장어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한 명만 들어가서 이제 걷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위가위보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할 조용히 하라고 우리 발레. 가위바위보. 하나면 제가 가위바위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 망했는데? 통발 밖에 있어요? 통발 밖에 있어. 와 소리 들려? 냄새가 뭐 썩은 내가 나는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 개나. 와 썩은 내 나요. 이거 왜 내가 하는 거야? 까망님이 줬네. 구워버려? 우와. 아 개들이 들어가 있구나. 완전 장어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아이큐 나대지 마라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이렇게서 비싸다던 민물 장어를 족대로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길을 보시면은 50cm 이상은 가거든요. 자 이 두 마리를 제가 뭘 먹을 거냐. 보통 장어 하면은 장어 구이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장어 구이 하면 너무 식상해요. 자 그래서 장어 강정이랑 장어 통튀김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진짜 10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만 되고 나서 은혜가 이 채널을 가지려고 이거 웃는 거 봐.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장어가 어디에 좋아요? 그렇죠 바로 럭력! 자 그래서 오늘 럭력에 좋다는 붕장어 아니죠 민물장어를 먹고. 아니 근데 맨날 럭력에 좋은 거 먹는데 왜 그 모양이야? 아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 자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제대로 보여주지. 아! 너도 먹을 거지 근데? 아니 나 장어 못 먹어. 아 그리고 은혜가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게 사실 장어가 남자만 먹는 게 아니라 여자도 먹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한번 먹어볼래?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인 거야. 너가 안 먹어서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그 요리기 먼저 바로 목욕하러 가자. 나 따라와 장어 채찍으로 쳐버리기 전에. 둘 셋 하나. 아니 근데 방송 장난이야? 아니 근데 곰팡이 분들도 가끔은 듣고 싶어요. 아 내가 하는 거를? 어. 나 저번에 한번 알려주지 않았어? 예 조교님. 그래 잘 봐. 워터 안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워터 야! 조금 힘들어 보이네. 많이 힘들어. 그럼 요거는 해주자. 쪼쪼쪼쪼쪼. 조금 느른 거 같아. 뭐가? 조조조조를 해봐. 쪼쪼쪼쪼쪼쪼. 괴롭 같은데? 쪼쪼쪼쪼쪼. 어 이거 약간 딱 그거다. 내 거. 니 내 길이. 드랍도 내 거. 여러분 둘 중에 한 마리만 할 건데. 오 얘는 쌍둥이였나 봐. 길이 진짜 똑같지 완전. 안 똑같잖아. 얘가 특인데. 이 새끼.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통튀김을 하고 요 녀석은 강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강정을 하려면은 장어 손질을 해야 됩니다. 얘는 저 멀리 꺼지고 드랍도 개비쌀 새끼. 요 녀석 손질을 할 건데 장어 손질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저 같은 약간 생선 손질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건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하면 은혜가 해줄 거예요. 너 할 줄 알지? 응. 구라치라고 배웠어. 공파 여러분 김은혜 구독 취소하세요. 자 일단 넓게 펴줄 거거든요. 머리 쪽을 살짝. 보통 생선은 요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요 위에 뼈 라인을 타고 자 요렇게 쭉 타고 와줍니다. 라상 서브레 구독 라상 라삭 서브레 구독 라상 얼굴 무섭습니다. 뭐라고? 손질 당할래? 자 이런 거 할 때 은혜야 뭐였지? 하나 둘 셋 라삭 아 진짜 억약이 여라차. 하나 둘 셋 억약이 여라차. 억약이 여라차.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장이 나왔는데 요거 잠깐 한번 씻어줄게요. 얘 봐봐. 자 여러분 얘 위에 지금 이거 보이세요? 개를 먹었어요 얘가. 이거 보시면 일반 동네에서 하는 쏠짱개예요. 버릴게요. 야 개 몇 마리 나와. 야 이렇게 개창고네 이거. 자 마무리로 라삭 사브라야. 안에 이제 벗겨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반대편 또 한번 쫙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어 손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욕을 먹고 은혜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흥! 럭력! 멋있다. 받아주니까 괴롭겠네. 자 그럼 여기 붙어있는 가시를 손으로 뜯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손질된 장어를 냅킨으로 닦아줄게요. 아우 더워. 한 입 할래? 아니 오빠 식당에 파는 장어랑 이거랑 좀 다른 장어야? 아니 똑같은 장어야. 왜? 살이 다 날라가서 그렇지. 이거 껍질만 있는데?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껍질을 좋아하고 껍질에 콜라겐 받아가지고 껍질이 거기에 좋대. 하! 럭력은 핑계다. 나도 살 개쳐먹고 싶다. 나중에 장어 손질 제대로 배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코야 뭐 어쩌라고. 멋있어.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얘를 조각을 낼 거예요. 강정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조각을 내준 겁니다. 야. 아니, 원세 빠지게 뒤로 가지 마. 라사. 이번 컨텐츠는 라사 망했어요. 라사. 김은혜 리발랐기 때문에.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손질이 잘 된. 왜 웃는 건데? 살 좀 날렸다고 너무 계속 비우는 거 아니야? 잘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리츠나 키세요? 자, 이거 장어에다가 전분 가리를 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왜웃어? 가리 전분 가루라고 했잖아. 너 저번에도 내가 가루라 했는데 가리라고 해가지고 영상 봤는데 가루였지? 가리. 알았어 알았어. 자, 이 전지감지 감지를 자, 여기다 뿌려줍니다. 전지감지 전지 됐어? 만족해? 어. 이러면 어. 내가 져야 끝나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맞다고. 알았어, 그렇다 치게. 자, 요 녀석들 여기다 던져버려. 자, 그리고 아, 잠시만. 아니 왜 혼자 카메라 찍으면서 왜? 아니 이게 휴지통. 이거 잡느라 너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잡느라 고생했는데. 너 보건이 까마니 가스라이팅. 자, 요렇게 한 거를 여기다 하나씩 다 놔줄게요. 살 엄청 많네. 그지? 어쩌다가 껍데기만 남았을까? 어, 이렇게 손질하기도 힘든데 맞지? 어, 진짜 잘한다 너. 와, 나 근데 껍질 좋아해 알지? 어허. 나 살 좋아하는데? 어떤 놈이야? 가스라이팅. 누구? 그 놈? 어. 이놈이?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분에 싹 다 묻혔으면은 이 전분이 장어에 잘 스며들 수 있게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 두는 사이에 제가 뭘 만들 거냐? 바로 장어 강정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장 1.5큰술, 럴탕 1큰술, 롤리로랑 1큰술, 리림 1큰술, 양로리로 1큰술. 자, 그리고 물 1큰술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왓야! 자, 마지막으로 마진다는 1큰술 버려. 야, 너 뭐라 그랬어? 와랄랄라. 니 거 만들지 말라고. 100만 되니까 지금 계속 자기 거 추룩추룩 와라라라 깽 이렇게 세 개를 혼자 자기 쓰고 있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야까지 있어. 여러분 절대 현혹하지 마세요. 무조건 버려버려 띵. 아, 후라이팬. 후라이팬 칭. 어, 아 뭐지? 뭐야? 뭐였어? 깽. 어, 진짜 뭐지? 프라이팬 팅. 아, 팅. 아, 아이 바브레키 팅. 그리고 초베르 이렇게 세 개 무조건 지켜줘야 돼. 알았죠? 깽. 자, 이렇게 된 거는 다 조조조조조조. 너 조조조조는 뭐 없네 생각해보니까. 너와 나의 갭이야. 이게 짬 차이 람 차이거든. 너 조조조조 할 거 없잖아. 워터야 할 거 없잖아. 다 내 거 따라하잖아 맞지? 다 내 거야. 처음부터 다 내 거였어. 오늘 밤에 생각할게. 자기 전에 조조조조조조. 부럽지? 너 할 거 없나? 같이 아이디어를 내자는 거야 지금. 내 채널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내가 공조해라. 어. 재밌고 뭐가 있을까? 쿠렉 쿠렉. 어 소름 돋아. 보이지? 진짜 소름 돋아. 귀가 개창피해. 뭔데 그게? 조조조조야? 어. 쿠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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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락쿠락 개어려. 너 조져줘도 못하는데 쿠렉쿠렉 해봐. 쿠렉쿠렉쿠렉.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 다 만들었으면 저 멀리 꺼주시고. 자, 이거 차 제 얼굴 왜 저래? 차다 일어나. 아 너무 귀엽다. 자, 여러분 이 장어를 지금 바로 후로 갈게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마 이걸로. 죽었지. 엄마 지킨다. 죄송합니다 엄마 안 될게. 죄송합니다. 자, 후라이팬 깽. 야 누가 빨리 한 박자 나오래. 우리가 목소리가 오버랩 되더라도 맞춰야지 박자는. 자, 바로 파이. 자, 바로 기름. 왜 하필 리을이야? 아니 네가 리을 안 들어가니까 내가 쓴 거지. 네가 근데 롱롱롱은 억지다 맞지? 아니 잘 들어보면 이런 걸 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 다 담가주면 아주 제소지에 터져버려서 장어잡아놓고 제주도에서 200km를 한 3시간 동안 계속 뒤집어서 개고기를 개고기 다 뒤집어서 족대로 미물장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6시간째 잡아버려. 아주 재수없는 건 나랑 가방도 못 보고 바로. 너 입장은 뭐 할 거 없지? 없어? 입장! 내가 이겼다. 잘 가연. 와우, 야 손질 잘했네. 자, 여러분 이 장어를 구울 때는 껍질 쪽부터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노릇노릇하게 잘 구울 수 있다 그래요. 어? 왜? 이걸 이렇게 되나 봐. 아 그렇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손질 잘했다고. 이게 부풀어 올라서 어차피 살처럼 됐는 거라니까. 어? 계속 못했다고 해주고. 아까 울었잖아 몰래 가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말렸으면은 딱 뒤집어줍니다. 와 김부각 같다. 근데 이 김부각이 어디에 좋은 줄 알아? 하! 럭럭! 기대돼? 오늘? 2시간 남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아까 준비해뒀던 요거를 바로 쫙 같이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와 이거 맛있겠지 않아? 냄새랑 진짜 기가 막혀. 은혜 지금 침 뚝뚝 흘리고 있어요 추잡스럽게. 아닌데? 아 세수없다. 그럴 때는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다시 할게.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맛있겠죠? 은혜 지금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추룩추룩.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바로 턴업.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옮겨줄게. 와 아까 장어 누가 손질 못한다 그랬어. 지금 살 두툼하게 올라온 거 봐봐. 오 멋지다. 왜 기분이 나쁘지? 자, 여러분 일단 장어 강장은 이렇게 두고. 장어 간장 치킨 같다. 어? 아 그건 아니지. 그거는 치킨 튀김 가루 써야지. 우리는 감지 전지를 썼잖아. 감지 전지 맞지? 어 맞아. 전지 감지인가? 자, 여러분 이제 왜 맨날 밤마다 보던 건데
한 마리 마저 손질해야 되는데 얘는 통튀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합니다. 그냥 대가리 바로 라상. 자, 머가리는 조심히 가. 자, 그리고 배 쪽 있죠. 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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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상. 제가 봤을 때 지금 얘도 개 먹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봐봐. 개지? 냄새나?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해? 이거 뭐 되는 거 맞아? 개 때문에 냄새 나는 거거든. 살은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 왜 여기다 놨어? 이거? 이거 땀 좀 그 너 닦아주려고. 아니야. 자, 이거 안에 있는 내장 다 잡아서 뜯어버려. 자, 이렇게 장어가 손질이 다 됐으면 리발레끼. 자, 여러분 여기서 수분을 다 빼줘야 됩니다. 어때요, 은혜? 이렇게 장어도 손질 잘하고 요리도 좀 잘하고. 로츠도 장어만한 남자? 아니지. 너 다른 사람 만나니? 너 거짓말이야. 싸버리겠다. 김밥. 제 말아. 그거 할 줄 알았어. 그 노래 아닌데? 말아주지 마. 너는 그거지? 자두씨에 잘 말아줘. 나는 다른 건데? 두자에 잘 말아주지 말아줘. 그런 게 있어. 잘 말아주지 마. 아까랑 노래 틀린다. 너 같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분을 빼놓는 도가 다른 거 할 게 있습니다. 버려. 그릇 꺼내고 왜 냄새 왜 맡는 거야? 알잖아, 냄새 패티시는 거. 진짜 싫어. 그래서 너 신체 부위 중에 제일 큰데 내가 맨날 냄새 맡잖아. 어깨. 아니 여러분, 쌍살바 영상에서 은혜 어깨 얘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은혜는 3대 557입니까? 진짜 미워요. 그 내가 아니라고 했어. 거짓말 치치라. 진짜 757입니다. 튀김가루의 반칙. 체크해, 튀김가루. 그냥 튀기는 거 아니었어? 에이. 그리고 지금 생으로 뜯어 먹었지. 맞아. 패레기야. 여러분들보다 은혜가 저를 제일 골로 보내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새 생명보험 들고 있거든요. 뿌려 뿌려 뿌려. 그만. 잠깐. 네가 뭔데 나 판단해. 뭘 판단해. 그만이라고 판단했잖아. 네가 날 판단할 수는 절대로 없어. 하나 둘 셋. 워터야. 좋았어. 항상 그 텐션 뭔지 알지? 워터야. 딱 이렇게. 너도 그렇게 해라. 뭐, 나 항상 딱 치면 워터야 이렇게 해. 그렇게? 뭐가 더. 더 필요하겠는데? 물을 더 넣으면 되잖아. 뭐가 되냐! 됐어? 근데 부작용 있어. 물을 개 많이 넣어놔. 자, 여러분 이렇게 걸쭉해지면 장어를 통째로 꺼내가지고. 와, 야 이거 가위바위보 4대 맞게 할래? 그래? 아, 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오오! 미안해. 아, 아프지 않았지? 아팠어. 해봐, 때려봐. 미안해. 개 아파. 미안하면 됐어. 들어가라.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많이 했다. 뭐 또 다 튀기면 되지? 뭘 튀기게? 네 손가락이야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잠깐만 재워주고. 자, 냄비 팅! 너 빨리 할라 했지? 일곱구나. 파이어! 자, 요 튀김류를 롱롱롱롱. 그래, 해라. 네 다 헤쳐먹어라. 롱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흐르면 바로 우와 입장.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장어뼈 있죠? 자, 장어뼈를 튀겨서 많이 먹습니다. 아시죠? 이게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이거 같이 튀겨버릴게요. 이거 장어뼈 아니잖아. 뭔데? 살. 이거 먹으라고?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얘 튈 수 있으니까 바로 나가리 봉쇄. 오, 가, 은혜야, 가. 너는 왜 와? 어? 집을 지켜야지, 빨리. 나는? 어. 너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장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아따가 씨. 자, 보시면 장어 강정, 장어 통튀김, 장어 뼈 튀김. 너 누가 그래 효과음 넣어가지고 내 거 유치하게 만들래? 아, 이제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띠용.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먹어볼 건데 제일 먼저 한 요 장어 강정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좀 심심하지 않아요? 뭐? 자, 여러분 땅콩 분태로 뿌려줍니다. 강정에는 보통 견과류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 알랑알랑. 너 왜 그거 만들어? 알랑알랑. 나도 만들 거야. 내 채널인데 왜 이래야 되나? 땅콩 이런 거 좀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뿌리고. 와, 자,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너 맛있겠지 않아, 근데? 아니. 장가시 때문에 단순히 싫어하는 거지, 장어가? 아니야, 그냥 맛이 없어. 장어 동호회 장사모 가스라이팅. 바라볼까요? 초바야? 우와. 1등이다. 나 네. 때문에 위기의식 느껴가지고 다 나오는구나. 여러분 근데 너무 맛있어. 와, 사실 민물장어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장어 구이를 먹잖아요. 근데 장어 강정을 해먹으니까 훨씬 더 심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미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붕장어도 먹었었는데 붕장어랑은 완전 다릅니다. 붕장어는 바다장어고요. 민물장어는 왜 웃어? 민물장어는 민물장어예요. 닥쳐 초배려. 나 요리 잘하나 봐. 이거 밥만 먹어봐. 먹어. 추럭추럭. 야 이씨. 야, 맛있지? 아니, 안 먹을래. 어우! 왜? 비린내 나. 진짜로? 아니, 같이 먹어야 준이가 좀 좋다는데?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뭘 해야지.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양이 많으니까요. 나머지 장모님 가져다 드리고, 요 꼬리는 남길 수 없죠. 자, 꼬리 마무리 먹어야 처음에. 손질 진짜 잘했다. 너무 맛있어. 왜 손질이 안 해가지고 이게 두쪽 아까 저 커피 맛도 어떤 느낌이야. 나한테 카스라 지금 겁나 했네. 누구지? 자, 여러분, 다음은 통튀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이거 최면 아니야? 그건 맛있겠지. 맛이 없는데? 이게 왜 맛있어? 요거는 바베큐처럼 들고 뜯어야 돼.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야,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 냄새 안 나. 너가 우선 너무 야만 쳐. 안 하니? 어. 와, 강정보다 맛있어. 은혜야. 안 먹어. 먹지 안 먹을게. 왜 나 혼자 먹고 힘써도 충분하거든. 근데 너 때문에 유행을 계속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냐? 충분하거든. 이건 좀 재밌네, 맞지? 와, 굳이 강정 안 해 먹어도 여러분. 그냥 토너띠용으로 해 먹어도 충분하거든. 구수해. 충이 치읓이 발음하면 안 돼. 충분하거든. 꽁치 같다. 진짜 맛있어. 기름에 절여져가지고 살이 많이 찔 것 같아. 아니지, 살이 찌는 게 아니지. 로추 충분하거든. 너 이거 가져가고 싶지? 조금 탐나? 어. 하지마, 내 거야. 근데 저는 상황과 그런 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쓰거든요. 은혜는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걸어가다가 그냥 충분하거든. 그리고 가다가 사장님 수고하세요. 충분하거든. 지하철에서 자리 보는데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충분하거든. 내가 그걸 언제 했어. 도둑면 충분하거든. 자, 요 꼬리 바로 먹게요. 저 살라살라라 초배래? 추추룩. 충분하거든.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좀 더럽게 먹지, 근데 오늘.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도 충분하거든. 야, 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먹어요. 요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거든. 저는 마지막은 뼈입니다. 이 장어뼈의 효능이 뭐냐면요, 스태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뼈! 우리... 그거 유행어인가요? 우리나라 뼈. 정신없어요. 왜냐면 언제 이렇게보다 빨리 충분하거나 쳐야 될지 모르거든. 자, 가시가 사람 뼈 있죠? 칼슘에도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컨텐츠 망했다. 기분에 눈치 보다가 컨텐츠 망했어. 말이 안 나와. 우리나라 뼈에 충분하거든. 자, 요거 뼈 바로 먹어요. 이건 너가 진짜 좋아해. 충분하거든. 응, 진짜 맛있지? 고소하지? 우리나라 뼈? 충분하다. 자, 여러분, 요거 먹고 마무리할게요. 초배려. 주룩주룩. 야, 이제 가자. 어디? 오늘 밤 충분하거든.